안녕하십니까. 실전형의 진수 바이블로형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34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독서에서 레커멘드하는 화제의 인문학 도서 지방회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야마시타 유스케가 저술을 했고 변경화가 번역해서 지난 2019년 11월에 이상북수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른바 지방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창생정책을 비판하고 그 비판을 넘어 요구되는 인구대책 및 지방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인구 과잉집중으로 인한 인구 균형의 상실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는 길, 곧 지방회생의 길은 수도권 총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야마시타 유스케는 2014년 9월 지방 창생정책이 시작된 후 4년여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총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앙, 지방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중앙이죠. 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비판을 관통하는 것은 지방정책에 스며든 도시의 시각인데요. 저자는 도시의 시각에서 지방정책을 기획하고 도쿄의 관점에서 지방정책을 추진하는 문제를 냉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의 정의라고 칭하고 있죠. 이 책의 원제가 도시의 정의가 지방을 파괴한다 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도시의 정의는 선택과 집중, 인구보다 경제와 재정, 객관주의로 표현되며 바로 이 도시의 정의야말로 멈추지 않는 인구 감소를 일으킨 원인이고 도쿄 일극 집중의 본질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쓰였지만 현재 서울 초집중 현상과 심각할 정도의 저출산 수치를 생각하면 딱 현시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명사, 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투부정사로 이루어지는 명사구를 살펴볼 건데 투부정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주어 자리에 있었죠. 이제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나는 decide, 결심했다. 무엇을 결심했느냐? To study, 공부할 것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Hard. 열심히, from now on, 이건 이 자체가 부사죠. 예, 지금부터 계속, 이 on이 붙음으로써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hard는 부사로 쓸 때 열심히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 형용사로 쓸 때는 단단한, 어려운, 열심히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부사로서 hardly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never와 뭐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괄호를 쳐놨는데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수학에서 볼 때 여기 점을 이렇게 두 개 찍는 거 있죠? 유사한 겁니다. 거의 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구조 분석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특히 흔적력 성경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타동사에서 목적어가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지금까지는 이걸 모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조 를 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모두 VI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T로 분석하면서 생략된 목적어를 살펴보는 구조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할 때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상 원래의 구조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구조를 위주로 했었던 것에 이제 거의 다 탈피하고 원래의 이 문장 구조를 보는 형태로 이제 다 돌아가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필수 단어 10개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르는 단어만 콕 집어서 사전을 찾아서 발음과 해석을 암기하셔도 되고 비보카 아이 컨택트와 아이블링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And 이제 계속해서 지금 모세스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각 그 지파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가 누구죠? 모세스죠. said 말했습니다. 여지껏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일형식으로 구조 분석을 하고 이 뒤에 컴머 다음에 나오는 원래 이 어퍼스트로피가 붙어야 되는 거죠. 컴머가 없이. 근데 이런 구조는 일형식으로 이제 구조 분석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삼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컴머를 없애고 원래 여기 코테이션 마크가 있는 것을 코테이션 마크를 부활시키고 이걸 목적으로 보는 거로 해서 said를 타동사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let 뭐뭐 하게 하십시오. the 툼밈 and the 우림 당신의 툼밈과 우림으로 여기서 툼밈과 우림은 뭐죠? 예, 이게 그냥 형식상으로는 제사장이 있는 세마포 위에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에 각각의 보석 12개, 즉 6개씩 12개를 매달았죠. 그럼으로써 그 보석을 매달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판결, 즉 심판의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온오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원리가 다 그런 거죠. 비트, 하나의 비트를 놓고 이게 온이냐 오프냐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것처럼 툼밈과 우림도 이 툼밈에 해당되는 6개의 보석과 우림에 해당되는 6개의 보석이 반짝이느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비 있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OC가 되겠죠. 뭐로 있게 하느냐? The Holy One, 당신의 거룩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 D는 The Lord 가시죠. Whom, Do, 당신이 disprove 시험하신 and Masa, 마사에서 시험하신 것처럼 누구를 시험하셨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죠. 이 프로브의 목적으로 훔이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이게 1이 아니고 3형식으로 고치기로 했으니까요. 3형식으로 모두 앞으로는 3형식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ith whom 역시 뭐죠? 당신이 하나님이죠. Describe 뭘한 경쟁한 그러니까 다투었다는 거죠. 어디서 다투었죠? At the walls of 무리바. 무리바 그 암석이었죠. 암석에서 물이 났던 강이 만들어진 그 시냇물이 만들어진 거기죠. 그 무리바의 이 물과 함께 다투었던 누구와 다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던 그것. Who said
누가 말을 하겠느냐? Unto his father and his mother,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부모죠,에게, I, 내가 have not seen, 본 적이 없다, 힘, 그를. 요 힘이 누구예요? 이게 더 롤드 가시죠. 니들 또한 did 뭐뭐한 he 그가 acknowledge did acknowledge죠. 이게 과거형이면서 이제 강조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is brethren and 그의 형제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Nor 또한 knew his own children, 그의 자녀들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For 왜 그러냐면 they 그들이 have observed 복종을 했기 때문에 the word 그의 말에 그리고 kept 지켰다면 the covenant 그의 언약을 라면 이게 이제 사실상은 일종의 그 조건절처럼 쓰인 거죠. 제대로 준수하고 실행을 했다면 이런 엉터리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y 그들이 shall teach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제이콥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선 제이콥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에게 뭐를? The judgment, 당신의 이 법령을, IOGO DO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여기 보세요. 이런 문장들이 아주 이게 사람을 많이 속삭이는 문장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형식의 문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teach가 이제 부인 서술어잖아요. 그런데 얘가 IOD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IODO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IO1, DO1, 이게 IO2, DO2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ND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장들이 한국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조, 그래서 구조가 분석되어야 되는 거죠. 이 구조를 보면 사실이 간단한 문장이거든요. teach 다음에 얘하고 얘가 병치되는 거예요. 이 teach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이콥에게 저지먼트를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에게 더 로우를 가르쳐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문장이 여기서 끝나죠. 그들이 share put 놓았습니다. Incense 향기를 before the 당신 앞에 더 롤드 가시죠. Whole burnt 온전히 burnt 했습니다. Sacrifice 그 뭐를 예물을 burnt가 뭐죠? 불살랐다는 거죠. Upon din atel 당신의 제단에서 bless 축복해 주십시오, Lord 여호와여. His substance 뭐를 축복하느냐? 그의 재물을 축복해 주십시오. And accept 받아 주십시오. The work of his hands 그 손에 이룬 일들을 업적들을 smite 도륙해 주십시오. through 여기 smite through 이렇게 지금 된 말이에요. 뭐를 the loins of them 그들의 갈비를 그 갈비가 뭐냐면 rise 일어난 요 them이죠. against him 그를 대적해서 요 힘은 누구예요? 제이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이콥 한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힘으로 지금 썼지만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of them, 그들, 그들이 누구죠? hate, 미워하는, 요 that도 마찬가지지만 이 that 다 who하고 같은 거죠. 힘, 그를, 여기 이 힘이 누구예요? 역시 제이콥이죠. 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이 that 형용사절이 1이고 요 that 형용사절이 또 2가 돼서 역시 얘가 여기를 가르치고 있죠. That, they, 그들이 arise not again.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박살을 내달라 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And 벤자민, 막내죠. 벤자민에 대해서 히 모세스가 said 축복했습니다. The loved of the Lord, 여호와의 사랑받은 자요. 여기 loved가 pp니까 형용사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뭐로 해석해야 된다? 명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용사가 아니고 사랑받은 자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왜?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부정관사고 정관사가 붙으면 얘가 명사예요. 명사구 아니면 더 나어가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지만 어가 또는 언이 또는 더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명사구의 시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부분 어디? 여기. 그리고 of the Lord 여기까지가 실제 완전히 끝난 거죠. 이게 형용사구인데 이렇게가 형용사구가 이 beloved를 이렇게 꾸며준 거죠. 얘를 명사로 보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벤자민이죠. share, dwell, 거주, 하거라, in safety, 안전 속에서, by him, 그 옆에서, 여호와와 함께라는 의미죠. 그리고 the Lord, 여호와께서 share, cover, 감싸주실 것이다. him, 그를, 누굴? 벤자민. 요 벤자민, 이렇게 한 사람을 가르친 거지만 실제는 벤자민 지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All the day long, 그 온 종일이란 뜻이죠. All the day가 이 오가 더 데이를 꾸며주는 거고 더가 역시 정관사로 데이를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날 lo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share dwell 거주하게 될 것이다. 어디 이 he가 누구예요? 벤자민이죠. Between is shoulders. 이 his는 누구죠? The Lord 가시죠. The Lord 가서의 어디에 어깨 사이에.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이 목마탄 것 같은 형상 또는 가슴에 안긴 형상,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of Joseph, 조셉에 대해서 he, 모세스가 said, bless 했습니다. Blessed, 축복받을지어다 of the Lord, 여호와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His land, 그의 땅에. 여기 his가 누구예요? 조세프죠. 조세프 자손의 땅에 여호와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For the precious things, 그 귀중한 일. 뭐에? Of heaven. 하늘에 귀중한 것이 있을 것이고 For the dew, 이슬 방울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듀는 이게 언뜻 볼 때 우리나라로선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 듀라는 것이 실제 이제 이슬이지만 여기서 볼 때는 그 아주 그 미세한 피, 그러니까 폭우처럼 쏟아져 가지고 막 그 홍수가 나는 그런 비가 아니고 잔잔히 내림으로써 그 홍수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식물에 물을 충분히 주는 그런 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for the deep, 그러니까 깊숙이, 뭐에 couches, 그러니까 저장을 하게, 뭐에 베네트 그 아래, 하늘 아래, 그리고 땅 밑에 뭐가 저장되게? 비가 저장되게. 그럼으로써 식물이 온전하게 자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광야고 시나이 반도가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할 때 이 딥토 깊숙한 땅속 깊숙이서부터 물이 이렇게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식물들이 물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고, 물론 뭐 식물뿐만이 아니죠. 동물들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And for the precious fruit, 그 풍성한 과일들이 brought forth 나게 뭘 by the sun, 그 해에 의해서 for the precious things, 또한 귀중한 물건들이 put forth 역시 생겨나게 by the noon 그 대낮에 for the cheap things 우두머리의 그 물건들 어디에? of the ancient mountains 그 고대적 산의 이, 그 족장들이죠. 여기 cheap 그 우두머리들이 그 귀중한 물건들이 그리고 for the precious things 아주 중요한 어떤 of the lasting hills 영원히 이게 lasting이 계속 이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산에서 그 귀중한 물건들이 역시 생겨나게 발굴되게 채굴되게 뭐 이런 의미겠죠. For the precious things of the earth 그 땅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이 fullness 역시 thereof 거기에 있는 풍성하게 for the good of him 그의 친선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 호의가 that dwelt 거주하게 in the bush 그 풀숲에서 역시 거주하는 그러한 좋은 의미가 let 뭐뭐 하게 하십시오 the blessing 그 축복으로 하여금 come upon 오게 누구에게 the head of Joseph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and upon the top of the head of him 그의 머리 꼭대기에 그게 어떤 거냐면 was separated 구분된 from his brethren 그의 형제들 중에 이 형제는 누구예요? 조세프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조세프가 특히 세퍼레이트 되게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특별히 블레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His glory, 그의 영광이 is like 뭐뭐 같다. 뭐 같다? The firstling of his blood. 그의 뭐에? 소의 첫대와 같고 his horns, 그의 뿔이 뭐와 같다? Like the horns of unicorns. 유니콘, 이게 전설의 동물이잖아요. 유니콘이. 그 유니콘의 이 뿔과 같고 같게 위댐 그들과 함께 여기 댐이 누구죠? 조세프의 후손들이죠. 그가 푸시
있게 했다. 뭐를? The people, 그 백성들로 하여금 together, 함께 to the end of the earth, 땅 끝까지. 그리고 they, 그들이 are the 10,000 of Ephraim. Ephraim이 그 조세프의 둘째들이죠. 그런데 실제는 이 에프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돼요. 원래는 손자잖아요. 조세프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에프라임과 마나세를 아들반열로 올렸죠. 그러면서 조세프의 둘째 아들 에프라임을 장자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프라임이 장자가 되죠. 이는 10,000이니까 만만이 될 것이고 they, 그들이 are the thousands of Manasseh. Manasseh의 자손들은 천천히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프라임이 만만이 되고 마나세가 천천히 될 것인가, 벌써 여기 그 축복하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And on his glory, 그의 영광이 is like 뭐뭐 같다. 뭐 같죠? 이거 이제 한 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18절로 and of Zebulun. 주블론에 대해서 he, 모세스가 said, 말했습니다. Rejoice, 즐거워하라, 주블론. 주블론이요, going out, 밖으로 나갈 때에. 그러니까 이건 들판에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소산이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주블론 말고요, 이제 이사칼이 계속 나오죠. 이사칼이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Of Issachar, he said, rejoice. 가 여기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In the tent, 장막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는 평안하라 라는 의미죠. 집안에 있을 때 rejoice 하라는 얘기는 they, 그들이 주블론과 이사카이죠. Share call, 부를 것이다. The people, 그 사람들을 onto the mountain, 산으로. 그리고 대열 유도부사니까 해석을 생략하고 they, 그들이 shall offer, 드릴 것이다. Sacrifice of righteousness, 의의 제물을. Or for they, 왜 그러냐면 그들이 shall suck, 이게 아기들이 젖을 빨아먹다라고 할 때 이 그 suck 빨아먹다라는 뜻이죠. Of the abundance of the seas, 그 바다의 풍성함을 취해서 먹게 될 것이고, of treasures, 그 보물을, 뭐이 hid in the sand, 그 바닷가에 있는, 백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래에 hid한 묻혀진 보물들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of God, 가지파에 대해서 he, 모세스가 said, 축복했습니다. Blessed, 축복받을지어다 be he, 그를, 그가, 이 그가 누구죠? 요 가지파의 후손이죠. 그리고 be blessed가 되는 거죠. 어떤 축복이냐? In large, 확장 될 것이다. 가드가. 어떤 이 가드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 거냐? 지경이, 그러니까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He, 그가 가집하죠. Dwelt, 거주하게 될 것이다. As a lion, 그러니까 산다라는 의미죠. 뭐처럼 산다? 라이온처럼 산다. 라이온처럼 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산다라는 얘기죠. And tears, 찢을 것이다. 이 찢는다라고는 먹이를, 라이언이니까 먹이를 만났을 때 찢어서 먹는다라는 의미죠. The arm, 그
팔을, 이 누구의 팔이죠? 적, 적의 팔이에요. The crown of the head. 그들, 이 적을 얘기하는 거죠. 적이 머리에 쓴 왕관과 함께 그들의 팔을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And he, 예, 그가 provided, 공급할 것이다. The first part, 첫 그 부문을, 그러니까 첫 열매를 for himself, 그 자신을 위해서, because 왜 그러냐면, there, in a portion of the lawgiver, your lawgiver 뭐예요? 법률을 제정해 준 그분의 목, 쓰로. 그러니까 여기, 이건 누구죠? The Lord 가시죠? Was he, 그가 seated, 앉아있는. 그리고, he, 그가 came, 되게 될 것이다. With the heads of the people,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게 될 것이다. He, 그가 executed, 시행하게 될 것이다. The judgment of the Lord, 여호와의 정의를. 그리고 또 뭐를 시행하느냐? His judgment is Israel.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법률을, 판결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가지파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of 단, 단지파에 대해서 he, 그가 모세스죠? said, bless 했습니다. 단, 단은 이제 lion's whelp, 새끼를 낳은 사자의 새끼와 같다라는 거죠. He, 이 그가 단이죠. Shall leap, 도약할 것이다. From 바산, 이 바산은 평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서남아시아 특히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 평지라고 하는 거 흔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산에서 뭐가 뛰놀듯이 사자가 뛰놀듯이. And of Naphtali, 납탈리족에 대해서 he, 모세스가 said, bless 했습니다. O Naphtali, O Naphtali 지파여, satisfied, 만족할지어다, with favor, 좋아하는 것으로. 그리고 후, 배불릴지어다, with the blessing of the Lord, 여호와의 축복으로, possess, 소유할 것인데, 또 너희가, 누구죠? 납탈리죠? 뭐를 소유하느냐?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The west and the south, 남쪽과 서쪽 방향의 땅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And of Asher, Asher 지파에 대해서 이 모세스가 said, bless 했습니다. Let, 뭐뭐 하게 하라. 누구로 하여금? Asher로 하여금 비하게 하라. 이게 옷이죠. 어떻게 비하느냐? Be blessed. 여기까지네요. 예, 여기 Be blessed. 축복받게 해라. With children, 그 자녀들로 하여금. Let, 뭐뭐하게 해라. Him, 그들로. Asher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Be acceptable, 수용되게,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있게. To his brethren, 그의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Let, 뭐뭐하게 하라. Him, 그로 하여금. 뭘? Deep, 깊이 있게 하라. His foot, 그의 이 발을, 이 deep가 V이고 이 his foot가 O가 되겠죠? 어디에? In oil, 올리브 기름에. 기름에 발을 푹 담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The shoes, 너의 신발이 shall be iron, 철이 되고 브라스, 동이 될 것이다. 이 시대 물론 이제 청동기에서 지금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철과 동이 많다는 것은 광대, 부국, 힘이 있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As days,
너의 날이 so 그렇게 쉐어 될 것이다. 아티 너로 하여금 strength, be strength죠. 강건하게. 대열 유도부사니까 넘어가고 is 있단데 여기 난이 지금 주어니까 없다. 뭐가 like unto the God of 제스룬. 제스룬이 하나님과 같은 네가 이 세상에 없다. 아 이게 제스룬의 하나님이죠. The Lord God이 rides upon 올라탔다 더 heaven 하늘을 in help 너의 구원자로서 도움을 주는 자로서 in his excellence 그의 탁월함으로 on the sky 하늘 위에서 the eternal God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the refuge 너희의 피난처시고 on the lid 그 아래 예 are the everlasting arms 그러니까 달기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이렇게 모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품 아래가 영원한 뭐가 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shall thrust out 밀어낼 것이다. The enemy 너희 적들을 from before the 너희 눈앞에서 그리고 shall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죠. The Lord 다시 shall say 말하게 될 것이다. 명령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명령하냐? 이게 쿼테이션 마크죠? destroy 파괴하라 them 그들을 이 them이 누구예요? enemies 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개의 벌스를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명사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